빨간색 셔츠와 군복 바지를 입은 해병대 예비역 20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최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최상병 순직 뒤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오늘로 8달이 됐다며 그 기간 윤석열 정권은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핵심 피의자들을 살리기 위해 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결과가 최상병 사건만으로 귀결된 건 아닐지라도 국민들은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분골 쇄신을 하십시오.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반성이고 국민에게 다시금 신뢰받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핵심 기록들이 곧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윤 대통령이 당장 이달 안으로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들이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통상 1년입니다. 이제 3개월 뒤면 대통령, 이종섭, 유재은,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 당시에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그 통신 기록 다 사라집니다. 22대 국회 개원에서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면 늦습니다. 원개원한다고 1개월 허비할 거고 그때 가서 또 여당 반대하면 또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180일 허비할 겁니까? 그러고 나서 특검이 출범해봤자 통화기록 다 삭제되고 난 뒤에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최모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최상병 사망 뒤 초동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